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오게 됐습니다. 좀뭐 40년 광야 생활로 보자면은 38년째 이렇게 거의 됐고 이제 40년 가까이 가는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도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광야 생활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천국인 그 가나안 땅. 또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인 영원한 그 천국,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광야 생활은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날마다 만나의 은혜를 내려주시잖아요. 또 고기가 먹고 싶으면 또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또 그들의 옷이 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그렇게 은혜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면서 돌아보고 생각해보면 참 베풀으신 게 많아요.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하나, 둘, 세 보시면요. 나중에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압니다. 그런 은혜를 늘 기억하고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우리의 감사의 생활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봅시다. 그래요. 여기에 주신 말씀이 2절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그랬어요. 자, 물이 없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는데 왜 모였느냐? 데모하기 위해서. 예, 요즘 식으로 말하자 그러면은 항의 집회를 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 모세에게 온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물을 찾지 못하게 되니까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가지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참 저들이 사실 굉장히 참 지치고 힘들 만한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무려 그냥 사막 기후 비슷한 곳에서 그런 곳에서 40년을 그들이 어디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또 선배들이나 또 자기의 부모님 세대는 다 죽게 되었고 이제 지칠 만한 그런 때가 된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에 그들이 어디를 가게 됐느냐면 바로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가데스. 좀 기억이 어렴풋이 나지를 않아요? 예? 가데스 바네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으면 그맨 밑에 거기에 가데스라는 곳에 있어서 거기서 이스라엘 땅을 정탐하는 그런 일이 있었었죠. 열두 정탐꾼 보내가지고 그들이 와서 부정적 보고를 하잖아요. 우리는 안 돼. 못 들어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야. 뭐 이런 보고를 하면서 백성들이 그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전부 원망하고 데모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그 땅이 바로 가데스란 말이죠. 그런데 가데스로 다시 온 거예요. 38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가데스로 다시 온 겁니다. 왜 다시 하나님은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아마도 40년 전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배 세대보다 이제 광야 생활을 그만큼 했으면 이제는 좀 믿음으로 이들이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올라가 이 정도쯤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아마 가데스로 인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자 저들이 말이죠. 물이 당장 눈앞에 안 나타나니까 또다시 모세 아론에게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 원망했다라는 것은요. 다시 하나님께 이건 원망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렇지 않아 40년 전이나 그 다음에 지금 가데스에 와서 40년 후나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때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왜? 신앙 없는 건 모습 그대로고 또 문제 생기면 자꾸 원망하고 따지는 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누구하고 다퉜다고요? 여호와와 다퉜다. 앞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와 다투었는데 뒤에 부분에 보니까 여호와와 다투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을 다투면
그를 공격하면 그건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나 맞아. 왜요? 세운 그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을 공격하면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으냐면 무리바라고 됐. 이게 무리바가 무슨 뜻이냐면은 다투었다. 여기 나온 대로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누구하고 다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싸워도 하나님과는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다투어서 뭐가 좋은 일이 있겠냔 말이죠. 그렇죠? 이건 망하는 길이에요.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야 어떻게 하나님과 다툴 생각을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하나님과 다투어서 그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는 거 이것은 정말 피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저들은요 있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봐야 되는데 없는 것을 자꾸 봤단 말이죠. 그럼 뭐만 생겨요? 없는 것을 자꾸 보면은 불평이 생기고 없는 것을 자꾸 보면은 원망이 생기고 그렇게 되죠. 그럴 때에 그들 가운데는 좌절과 절망밖에 올 것이 없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어야 되는데 믿음 떠나가면 뭘 붙잡고 살겠어요? 광야에서 도대체 뭘 의지하고 살겠냐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없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남들에 비해서 부족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보고 감사함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과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시작하는 사람은 전혀 삶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눈으로 보는 거를 참 잘해야 돼. 눈으로 보는 거. 내가 뭘 보고 살아가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주신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늘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업고 타령을 부르고 있어. 뭐 이것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뭣도 없고 물도 없도다. 에? 다섯 번이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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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도다 반복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바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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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도다. 아, 이렇게 있도다 타령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더 주실 텐데 자꾸 없고 없고 없도다 타령을 부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더 임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동안 주신 거 그런 거를 바라보며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있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혹시 아베베라고 기억나세요? 아베베. 이름도 참 특이해요. 아, 이 옛날 아주 유명한 맨발의 마라토너 아베베. 1960년 로마 올림픽 때에 이 아베베가 에티오피아 대표 선수로 마라토너로 출전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뭐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그 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근데 우승했을 때에 이때의 아베베의 모습이 맨발이었어요. 아니 신발 신고 아주 가벼운 신발 신고 뛰어도 힘든 게 42.19 아닙니까? 그 거리를 맨발로 뛰어가지고 우승을 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 그런데 4년 지난 다음에 그 올림픽이 어디였느냐면은 바로 도쿄올림픽이었어요. 1964년도가 도쿄올림픽. 이 도쿄올림픽 때 또 출전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요 불과 그 직전에 맹장수술을 받았대. 맹장수술을 받았는데 수술해서 제대로 회복도 안 된 채로 또 출전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우승을 해요. 그래서 2연패를 하는데 그 당시에 뭐 마라톤에서 그렇게 이 올림픽에서 2연패 한 예가 없었답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수술 직후에 그렇게 또 뛰어가지고 우승을 했다. 그런데 그 다음 1968년도 또 4년 뒤에 이 아베베가 멕시코 올림픽 때 또 출전을 해요. 그때도 별일이 없었으면 우승하는 건데 금메달을 따는 건데 이 아베베가 뛰다가 아무튼 뭐 발을 잘못 디뎠는지 그래가지고 그만 다리가 부러져 버려요. 골절상을 입어요. 그리고 마라톤 선수가 다리가 부러졌으니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결국 그 대회는 포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아베베가 이렇게 다리가 골절돼가지고 겨우 해서 좀 회복될 6개월쯤 지났을 때 1968년 그러니까 6개월쯤 지났을 때에 교통사고를 당해요. 아베베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하반신이 다 마비가 돼요.
끝난 거 아니겠어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하반신 마비가 됐으면은 그거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정말 평생에 뛰지도 못하고 걸을 수도 없게끔 평생을 앉아서만 지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이 정도 되면은요 그냥 콱 죽어버리고 말지. 아마 이렇게까지 됐을 텐데 이 아베베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신앙이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 아베베가 어떻게 했느냐면 이 없는 두 다리가 아니라 있는 두 팔을 가지고 내가 다시 일어서리라. 아, 그러고는 썰매 연습을 해가지고 그 뒤로 2년 뒤에 1970년 노르웨이 크로스컨트리 썰매 대회에 출전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또 금메달을 또 따요. 이상해요. 아베베는 나갔다 그런 금메달이야. 거기서 또 금메달을 해요. 썰매는 걸어 다닐 필요가 없죠. 앉아가지고 이것만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쟁쟁한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은데 아 거기에 아베베가 다리만 쓰는 마라톤 뛰는 사람이 아 거기에 출전해가지고 또 금메달을 따요. 그뿐만 아니라 그 뒤로 탁구대회 그리고 또 양궁대회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 아베베가 앉아가지고 양궁 그 활 쏘는 저 모습이 사진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양궁 이런 걸 해가지고요 메달을 계속 따오는 거예요. 야 그러니 정말 참 이 아베베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베베가 어느 한번 이렇게 인터뷰 기사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는 내가 이 두 다리를 잃었지만 나는 쓸 수 없는 두 다리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남겨주신 두 팔 이 두 팔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그래가지고 이 두 팔을 가지고 해서 전보다도 더 귀한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생애를 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질 않아요. 저 사람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거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겨주신 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있는 게 있단 말이죠. 이걸 붙잡고 그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왜 저 사람은 있는데 나는 없어? 왜 나는 있는 것마저도 내가 이렇게 돼? 라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겨주신 게 있단 말이죠. 그걸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생애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 죽음의 길로 가지 말고 생명의 길로 가자 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세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마라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또 4절에는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뭐에 죽는다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제가 노란 걸로 일부러 포시해 준 것은 이 죽었다는 표현을 계속해요. 뭐예요? 이들은 죽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는 길로 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우리 조상들도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왜 하나님께서 그 가데스로 인도하셨어요? 네. 그들을 살리려고 주신 거예요. 그들을 더 잘되게 하려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왜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왜 여기 가서 우리를 죽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물 없어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음식을 먹지 못해서 줄여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 다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이들은 오히려 뭐예요? 왜 죽었어요? 못 먹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원망하다가 죽은 거예요. 불평하다가 죽은 거예요. 감사하지 아니하다가 죽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어도 믿음을 붙잡고 살아요. 믿음 붙잡고 살면 그게 사는 길이에요. 왜요? 믿음 따라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하실래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믿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세요.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은 무슨 길일까요? 죽음의 길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이에요. 따라하실래요? 하나님의 길은 생명의 길이다. 네, 우리를 살리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영생에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원치 않아요, 사람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오라 그래도 안 가요. 오라 그래도 싫어요, 그러는. 그러니까 점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왜 우리를 이 땅에 사람과 인류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왜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시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길로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간다 그래서 그 길이 반드시 옳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항상 옳습니까? 아니죠. 왜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망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따라가서 같이 죽으면 되냐. 오히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예, 그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은 살리고 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해서 그 길로 가면 죽습니다.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로 인도하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래요. 성경에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가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나 혼자만 살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우리 또 다른 사람들을 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길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두 종류의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선악과요.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는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사람은 죽었단 말이죠. 그렇죠? 사망의 길이에요. 그러나 생명나무로 가면은 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사망에 이르는 나무로 가지 말고 무슨 길을 선택해야 돼요? 생명나무가 있는 바로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땅에 살면서 생명나무의 길을 선택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저 아프리카에 가면 탄자니아라는 곳이 있잖아요. 이 탄자니아에 아주 굉장히 많은 누떼가 산대요. 근데 이 누떼가 한번 가면 떼를 지어서 가요. 수만 마리가 한꺼번에 갑니다. 그런데 이 누떼가요 건기 때가 되면은 비가 오지 않고 건기 때가 되면 먹을 게 없잖아요. 마실 물도 다 떨어지고 어디로 갑니까? 멀리 물 찾아 또 새로운 그 목초지를 따라 찾아가지고 이동을 한다며 그게 장관이래네요. 수만 마리가 팍 누떼가 가는 게 그게 장관이. 근데 이제 한 가지 특징이 있대요. 누떼가 이동하는 특징이 뭐냐면은 선두 그룹에 있는 이 누떼가요 어떤 습성이 있느냐면 본인들이 한번 선택한 길은 절대 바꾸지를 않는데 한번 선택하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동물학자들이 전체 이 탄자니아를 지도를 놓고 분명히 여기 있던 녀석들이 예, 저쪽으로 가요. 한 1600km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 1600km면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예요. 뭐 420km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거의 4배 정도 되는 굉장히 먼 거리를 누떼들이 달려서 이제 새로운 목초지로 가는데 그런데 거기로 갈 때에 동물학자들이 볼 때는 아니 여기서 가면 지름길로 가면 훨씬 쉽고 훨씬 빨리 가고 그럴 텐데 아예 앞에 있는 그룹이 한번 이쪽 길을 선택하면요 한참만 돌아가도 절대 다시 길을 바꾸지 않는데요. 예, 그런 먼 길을 뛰면서 그런 무리하게 가다가 많은 누떼들이 죽는답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선두그룹 우리 사람들 가운데 선두그룹들이 있잖아요. 그 선두그룹이 야 저게 사는 길이야 야 절로 가면 행복해 야 절로 가면 잘 살아 그러고 가면은 다 따라간다 다 따라. 그러다가 잘못하면 뭐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들이 간다고 무조건 가면 안 돼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지도가 나와 있잖아요. 인생을 사는 지도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고 아니야 저 길은 망하는 길이야 나는 이 길로 가야 돼 그 길로 비록 적은 사람이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선택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같이 죽는 같이 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 하신 그 길로 비록 찾는 이가 적고 길이 협착하더라도 그 길을 선택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길로 가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한 살아야 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원망하는 삶을 살지 말고 엎드리는 삶을 살자 그랬어요. 자 우리 6절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아멘. 자 여기에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공격하러 왔습니다. 자, 그때에 이 모세가 참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40년 동안 인도에 왔는데도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또 찾아와가지고 물이 없다고 막 따지고 원망하고 공격을 합니다. 아, 그런데 이때 모세가 참 잘한 것은요, 같이 맞서서 싸우질 않았어요. 웬만하면 맞서서 너희들도 인간이냐? 너희들도 사람이냐? 아니, 한번 대판 싸우고 막 이랬으면 좀 속도 시원하고 그럴 텐데, 그래가지고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그렇죠? 싸움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 앞을 떠나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는 어디로 가요? 회막 앞으로 갔다 그랬어요. 예, 회막은 어떤 곳입니까? 모일 회, 만날 회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늘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회막으로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대화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회막으로 갔다 그랬어요.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회막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 갈 곳도 많겠지만 먼저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그 앞에 가서 엎드렸어요. 탁 엎드려서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듭니다. 저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안변할 수가 있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울 때 사람 앞에 엎드리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 만날 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이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세요. 자, 모세가 엎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매 그랬어요. 엎드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요. 여러분 엎드리지 않고 내가 살아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엎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엎드려야 돼. 나는 죽어야 돼. 내가 죽고 엎드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찾아갔습니다. 저 그림에 나온 것처럼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의 이 짐을 할 수 있으면 벗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엎드리는 거예요. 안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엎드리시기를 기다리세요.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무쪼록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계속해서 우리 지금 새벽마다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자, 이 역대하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광의 때를 이렇게 나갔던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 그들이 지난 이후에 남북이 갈라지죠. 예,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그때가 르호보암 왕이에요. 이 르호보암 왕 다음이 아비야고요. 아비야 아들이 아사 왕이에요. 근데 이 아사 왕이니까 남유다의 3대 왕이죠. 세 번째 왕이죠. 근데 이 아사 왕이요, 자기가 재임했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 큰 전쟁을 만납니다. 누가 와요? 저 에디오피아. 네, 바로 구스왕 세라라는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요. 와, 100만. 지금 우리나라 군대 다 합쳐도 60만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야, 큰일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다 모아도 몇십만도 안 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기냐 말이죠. 이거는 망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사 왕이 참 잘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해? 성경에 열왕기하 11장에 보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 그렇죠? 강한 자와 약한 자는 누구예요? 예, 네, 남유다예요. 강한 자는 누구예요? 에디오피아 백만 대군을 거느리고 온 바로 세라 왕입니다. 그 사이에서 도와주실 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어서 기도합니까? 예, 이 모든 전쟁에서, 이 전쟁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주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네, 사람은 누구냐? 에디오피아예요. 에디오피아 그 군대입니다. 그들이 내가 지금 의지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럼 뭐예요? 지금 싸움이 우리와 에디오피아의 싸움이 아니라 에디오피아와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역사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니 하나님과 에디오피아에서. 그러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이 전쟁이 하나님과 에디오피아의 싸움이 된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이, 이 고난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무쪼록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날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사는, 그래서 늘 승리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내랴 하지 말고 내라 하자. 뭐 그 말이 그 말 같기도 하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 그래요? 백성들을 다 모아라. 다 모아라.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백성들 다 모았어요. 그 다음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세요? 예,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만 명령을 하라 그래요. 예, 그렇게 누구한테 명령하니까 반석을 향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쵸?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아,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반석이 쫙 갈라지면서 팍 하고 물이 솟아나오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말이죠, 모세가 여기서 실수를 해요. 아, 모세도 실수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뭐라고 실수해요? 뭐라고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반석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을 내라 그렇게 하셨는데 이 모세는 내랴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내라와 내랴는 조그마한 차이예요. 그 조그마한 차이인데 이 차이를 잘못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지 못했,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 모세는요 지금 누구에게? 사람에게 말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누구에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반석만 상대해라, 반석에 대해서 물을 내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여기는 사람을 상대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야 되겠냐? 왜요? 화가 났어요. 모세도 인간인지라 그렇게 온유했던, 그렇게 온유했던, 이 지상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의 이런 모세도요 얼마나 힘이 드는, 얼마나 백성들이 속을 썩이는지. 거기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야, 그러니까 반석에게 명령한 게 아니고요 백성들에게 화풀이를 한 거예요. 응? 화풀이를 한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결국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한 거예요. 가감이라는 거 아시죠? 더하고 빼는 거. 더하고 빼는 거, 이게 문제예요. 그거 순종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빼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거기다 자기가 덧붙여도 안 되고,
뭘 덧붙였어요? 반석을 갖다가 물을 내랴 이러면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성질이 나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로 그냥 두 번을 내려쳐버렸어요. 하나님은 칠한 말씀 전혀 하질 않았어요. 명령만 하라 그랬어요. 근데 명령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너 같은 사람들에게 물을 내면 되겠냐 그러고는 팍 하고 두 번을 내리칩니다. 화풀이를 반석에다가 한 건지. 이런 상태에 됐을 때 하나님이 어찌 보시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세에게 시켰는데 그 영광을 가려버렸어요. 뭐 때문에? 모세 혈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 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혈기를 조심해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혈기를 조심합시다. 그동안 어렵게 해서 만들어 놓고 참 쌓아 놓고, 그렇죠? 그 혈기 때문에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혈기 한 번에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혈기를 조심해야 돼요. 네? 혈기를 조심해야 돼. 왜냐? 그 혈기 때문에 정말 내가 그동안 주님 안에서 쌓아놨더니 다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분노의 결과를 알아야 돼. 우리 혈기의 결과를 알아야 돼. 첫째, 여러분, 혈기는요 우리에게 해를 끼칩니다. 분노와 혈기를 내면 그 결과가 뭐냐? 우리에게 해를 끼치게 돼요. 여러 가지 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좀 기간이 좀 오래 됐는데요. 제가 전에 저 대구에 어느 교회 가서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제가 KTX를 타고 갔는지 아니면은 비행기를 타고 갔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좀 오래 됐어요. 아무튼 근데 분명한 거는 내려서 제가 택시를 타고 그 교회까지 갔어요. 가는데 택시를 타고 그 뒤에 앉아가지고 전화로 아마 제가 누가 우리 통화를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기사분이 듣고는 아유 저 뒤에 앉아서 전화하는 건 목사님이구만 이게 알았었던 거야. 제가 전화를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이신가 봐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들은 좋으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좋습니까? 아니 목사님들은 참 부드러운 사람들만 상대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드러워요? 여러분 부드러워. 아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그분이 목사님들은 좋겠대. 왜냐하면 참 부드러운 사람들을 주로 상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틀린 말도 아니에요. 우리 예전께 성도님들이 부드럽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들이와서 막 들이받고 막 이러면 저도 못 살 것 같은데, 예, 제가 좀 부족하고 좀 잘 못해도 그냥 들이받지 않고 기도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참 부드럽죠. 그리고 우리가 또 뭐 좀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일단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막 회개하고 이제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할 때 아유 교회 다니는 목사님들은 참 좋겠어. 부드러운 사람들을 주로 상대하시니. 그런데 안 그런 사람이 있는 줄 그분은 모르시는가 봐요. 그렇죠? 예, 안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드물지만은. 어쨌든 아, 뭐 그 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요 택시기사를 32년을 했습니다. 32년을 했는데 참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스트레스가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 술 먹고 와가지고 제 차에다가 토해놓는 사람이 없나. 또 어떤 사람은 100원 올라갔다고. 에? 에, 여기 딱 예를 들어 3,900원 나왔는데 거기서 쓰면 3,900원인데 1~2m 더 미끄러지잖아요. 그래가지고 100원이 철컥 4,000원 됐다고 막 욕을 해야 되는 사람이 돼요. 100원 올라갔다고. 야 정말 참 힘들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 죽이겠다고 막 칼 들고 그러고 예, 이렇게 강도짓 하는 사람도 만나본 적이 있고 아 정말 너무너무 참 자기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 며칠 전에 그분 얘기로 3일 전이래. 3일 전에 대판사와 경찰서 갔다가 왔다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손님이 젊은 손님이래. 젊은 손님이 탔는데 그러고 이제 운전해서 가는데 막 뒤에서 욕을 하대. 왜냐면 왜 빨리 못 가고 이렇게 천천히 가고 난리야 막 뭐라고 막 욕을. 얼마나 화가 나요. 그렇죠? 아, 기사분 나름대로는 안전하게 간다 그러고 빨리 간다고 하는데 자기 생각에는 더 빨리 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급하긴 급해요. 기사분 보고 빨리 안 간다고 막 욕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넌 뭔데 그래? 그래가지고 대판 싸워야 돼. 그래가지고 경찰에 둘이 붙잡혀가가지고 거기서 말이죠. 즉결 심판에 넘어가서 벌금 내고 겨우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 지 3일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막 지금도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아유, 목사님이라니까 참 좋으시겠네요. 그런 사람 안 만나니 속도 모르고 그러고 말씀하고 있죠. 어쨌든 참 이렇게
예,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하면 누가 손해냐? 내가 손해예요. 나도 기분 나쁘죠. 싸우죠. 그 다음에 또 벌금 내고 또 하루 종일 버는 거 다 벌금 내고 와야 되죠. 예, 그러면서 또 오는 그 어려움. 참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손해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면 죄를 짓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인이 동생 재산 하나님 받으셔. 내 재산 안 받는다고 어떻게 했어요? 돌로 들어가서 동생 때려 죽였잖아요. 이 분노가 사람을 잡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분노는 죄와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 분노의 결과를 알고 분노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 이분 쓴 책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이 됐습니다. 예, 기독교 상담 심리학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사랑의 또 다른 얼굴 분노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에 우리가 분노를 하게 될 때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어요. 끓어오르는 이 분노 이거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세 가지 끓어오르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이분은 소개를 합니다. 자, 먼저 첫째는 분노가 끓어올 때 우리가 뭐해?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라는 거. 즉각적인 반응. 예, 여기서 이제 다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막 분노가 차오르면 말이죠. 바로 그냥 거기서 해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분 얘기로는 열 가지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근데 또 성질이 급한 사람은 열도 하나 둘 셋 넷 열 이래가지고는 이게 금방 또 시간이 지나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분 얘기는 백이나 천까지 그런 사람을 세라는 거예요. 백이나 천을 세면은 그냥 그거 세다가 감정이 다 분노도 감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덜 생기는데 이거 못 참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대요. 예, 분노는 말로 풀어라. 그러면 평생 후회만 생길 것이다. 분노를 여러분 말로 풀면 안 돼요. 예, 절대 말로 풀라고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분노했을 때 말로 풀면요, 나는 잠깐 시원해질 줄 몰라요. 상대방은 엄청 상처를 받아가지고 평생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는 절대 말로 풀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일단은 기다려요. 참고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냐? 분노의 원인에다가 초점을 맞춰라. 분노의 뭐냐?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지? 저 사람이 왜 저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왜 화가 나고 있지? 예,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화가 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해보면요, 따져놓고 별거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내가 막 씩씩거리고 이럴 수 있거든요. 분노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면 굉장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왜?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작은 것 때문에 죽고 사는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해를 선택하라 그랬어. 화해를 선택.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화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 분노도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선택하는 건데 화해를 선택하라는 거죠. 분노기는 함께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화해를 선택할 때 먼저 부드럽게 표현하도록 해라는 거예요. 내가 입에서 말이 나오려고 할 때 부드럽게. 여러분 우리가 손님이 왔을 때 손님에게 식사 대접을 할 때 음식을 그냥 아무거나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장에서 장바온 채로 내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파단 배춧단 막힌 거 드세요 하고, 이거 도대체 물론 영양은 좋겠지만은 파단 배춧단 드세요 그러면 이거 어떡하겠어요? 감자 그냥 갖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원래 요리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생선도 이만한 거 가지고 드세요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구워야 될 거 아니에요. 쌈든지 무슨 뭐 찜을 하든지 굽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감자도 썰어가지고 요리를 하든. 이게 뭐예요? 요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걸 그냥 나오게 하고 요리를 해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더 맛있게 하려고 하면 양념을 치는 거예요. 양념, 내 말에 양념도 치고, 그 다음에 그걸 좀 뭐예요? 기름도 좀 바르고. 그렇잖아요? 기름도 좀 바르고. 그러니까 무슨 기름을 바르냐? 성령의 기름을 바르라고 그래요. 예,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에다가 성령의 기름을 좀 바르면요, 냄새도 향긋하고. 예, 똑같은 내용인데 얼마나 부드럽게 아주 이렇게 그 정말 좋게 해서 나오냔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남에게 줄 때도 그렇게 주는 것처럼 말을 할 때도 요리를 하고 거기다가 양념을 하고 거기다가 기름을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보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에?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야 이거 얼마나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이렇게 그 양념을 입혀내, 양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잘 들어라. 끝까지 들어라. 사람들이요, 참 대화하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회의를 해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뭐 한마디 하면 딱 끊어버려. 그리고 자기가 콱콱콱콱콱콱 뭐 나. 와, 다른 사람 말을 들으려고 그러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 대화를 못하는 사람, 회의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발언권을 얻어가 말하면은 그 사람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기도 발언권을 얻어서 해야 되는데 불과 얼마 안 됐어요. 며칠 안 지났어요. 어떤 모임에 제가 갔더니요. 어떤 사람이 발언권 얻어가 딱 하는데 한마디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본인이 발언권도 안 얻고 그러니까 이 발언권도 하는 사람이요. 막 화를 내더라고. 나는 지금 주어밖에 얘기를 안 했다고.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주어밖에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듣지도 않고 왜 이렇게 했다. 중간에 끊어가지고 그래요. 똑바로 하래요. 욕을 엄청 얻어먹더라고요. 그 사람 대화법을 몰라요.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면 자기 의견만 중요해? 그 사람 의견도 자기만 사람에 그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발언권 얻어 있으면 자기도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이 사람 적어도 하고 싶은 말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대화할 때 여기 속그룹 모여서 할 때도 자기 얘기 만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충분히 듣고 아 근데 다 말씀하셨어요. 예, 다 말. 이제 제가 좀 얘기해도 아 그 좀 하시라고 그렇게 해야죠. 그 다음 이 사람 얘기는요.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면 받아주라는 거예요. 받아주고 나도 용서하라. 왜요? 나는 더 잘못이 하나님 앞에 많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속상하고 정말 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얘기해. 하나님께 다 털어놓아요. 사람한테 털어놓으면은 더 어려워진다. 꼬이고 문제가 생겨. 더 복잡해. 하나님께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다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들어주실까요?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주세요.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정말 속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해결책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인 사람과 정말 은혜로운 관계 가운데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어가며 늘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